왼쪽이 세라믹 블랙이고요. 이 오른쪽이 프리즘 블랙 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블랙 컬러 개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128기가 프리즘 화이트를 주문했었어요. 이게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 물건을 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용량도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세라믹 화이트 모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물량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라믹 블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세라믹 블랙 정말 매력적인 색상일까요? 아마 인기가 약간 덜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자, 갤럭시 S10 플러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보다 확실히 그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삼성 갤럭시 S10 플러스라고 은은하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용량이 있죠. 512GB라는 제가 그냥 어거지로 구입한 512GB.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스펙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살짝 한번 뜯었습니다. 자, 개봉은 촥 하면은 아주 그냥 부드럽게 빠집니다. 뻑뻑하지 않아요. 자, 이게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블랙 전면 모습입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세라믹 화이트나 일반적인 프리즘 화이트나 똑같습니다. 전면은 블랙은 똑같아요. 세팅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렇게 아주 화사한 갤럭시 S10 플러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세라믹 블랙 색상은 이제 뒤에 포인트가 있죠. 뒤에 이거 보호필름을 벗기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런 세라믹 블랙의 매력. 보통 블랙은 너무 좀 칙칙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얘는 겉에 살짝 그 유리가 덧대어 있는 듯한 그런 오묘한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블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블랙 바디보다는 이 뒷판에 이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라믹 소재가 이런 장기스나 조금 더 이렇게 충격에 강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생폰을 쓰실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매력적인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색상이 예뻐요. 그리고 지문이 잘 묻는지 볼까요? 지문도 의외로 잘 안 묻네요. 보통 블랙 컬러는 지문이 많이 묻는 게 단점이잖아요. 의외로 많이 안 묻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프리즘 블랙 색상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세라믹 블랙이고요. 이 오른쪽이 프리즘 블랙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128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이 세라믹 블랙 같은 경우는 512기가 이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안 하실 건데, 보면은 컬러의 매력은 확실히 세라믹 블랙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블랙 컬러고요. 이 세라믹 블랙은 약간 이제 이게 빛에 따라서도 각이 틀리지만 조금 그 티탄 색상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리가 확실히 덧대진 반짝반짝한 느낌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옆에서 봤을 때는 전혀 뭐 그 비교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뒷면 컬러만 다르다는 사실 참고해 주세요. 디자인은 뭐 기존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아주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6.4인치 디스플레이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비스 버튼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옆에는 이 다크 실버 같은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믹 블랙과 이 옆면의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옆 라인 예쁘죠? 확실히 고급스러운 매력을 갖추고 나온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블랙 모델입니다. 짠! 이 화사한 매력. 정말 이런 디자인적인 경쟁력은
기존의 그런 갤럭시 시리즈보다 한층 성숙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성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10 이 시리즈는 블랙 컬러와 그리고 화이트 컬러에 따라서 구성품 색상이 틀려요. 이 세라믹 블랙은 이런 전원 어댑터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AKG 이어폰이 기본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블랙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케이블도 블랙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섬세함 많이 좋아졌어요. 삼성이 예전에 이런 섬세함은 없었잖아요. 다 그냥 같은 구성품 뭐 색상이 틀려도 뭐 전혀 그런 섬세한 매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컬러에 따라서 구성품을 달리 제공하고 그리고 이 구성품이 들어있는 모습도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 USB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이런 젠더고요. 그리고 또 구성품의 매력 중 하나 이 뚜껑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도 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 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완전한 투명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요. 보면 여기에 까칠까칠하게 그 안에 기포가 생기지 말라고 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블랙톤이 들어간 그런 투명 케이스예요.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 세라믹 블랙도 반짝거림이 있는데 이렇게 케이스에서도 반짝거림이 있어서 케이스를 벗기나 씌우나 느낌은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쵸? 반짝거림이 이 케이스에서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장착해도 이 세라믹 블랙의 매력이 그대로 투영되는 느낌이라서 느낌 괜찮네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에 케이스 업체들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갤럭시 S10 플러스가 기본으로 케이스를 장착하고 나오니까 이런 또 세심한 배려 때문에 액세서리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전면에 기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보호 필름을 붙이는 작업인데요. 얘는 기본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걱정으로부터 확실히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 기본 필름이 이제 내구성이 좋지는 않아요. 기본 비닐 필름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위험은 있는데 일단 사용하다가 이제 강화유리나 여러 가지 보호 필름으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배려는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블랙 색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예요. 이게 일반적인 블랙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유리가 반짝반짝 올라간 듯한 그런 매력적인 컬러를 보여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세라믹 화이트보다 세라믹 블랙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생생한 소식들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또 만나요.